잘하는 척 해야 돼요. 네. 너무 아침이에요. 게임기도 게임 할 것도 없는데 게임하는 아니야 게임 있어. 있어. 너 지금 연어 조종하고 있고 내가 용승이 조종하고 있거든. 그럼 형이 MMA야. 난 로킥. 우리 아주 어린 아주 혹시라도 10살 이하에 있는 배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산타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산타를 본 적 있다. 가면 속에 엄마 아빠 둘 중 한 명이니까 산타는 없다는 거 빨리 깨우치고 현실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타 믿었던 사람 있어? 네? 다 믿었죠. 다 믿었죠. 난 어렸을 때부터 안 믿었어. 아기 때부터? 그땐 모르겠어. 그땐 기억이 없는데. 형도 믿었어요. 그냥 내가 절대 안 믿잖아. 내가 내 생각이 있었을 때부터는 하나도 안 믿어. 이런 거 진짜. 형이 미신을 안 믿잖아. 저 미신 절 미신 절대 안 믿어. 그것도 있었어. 이빨 요정이라고 해서 이빨 뽑은 거를. 아 맞아. 배기 밑에다 두면 그래. 엄마가 동전으로 넣어준다. 어머 나 그거 믿었어. 팀에 못 말린 소천사에서 나왔어. 맞아. 그거 책도 있잖아요 책. 요새는 강에다가 수제비에 가져간다는데. 치아를 통통통통 5개 이상 뭐 5개 이상 뭐예요? 5개 이상 상품 안 돼. 5개 이상 하면 이빨 잘 나와.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뽀뽀를 기회는 한 번뿐이다. 네, 카메라 준비 시작. 시작했다. 팝콘 좀 매기. 턱보다 스무스해야 돼. 왜 이렇게 오오오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이거? 야 그 말을 왜 해! 아, 야! 저거 뭐야! 왜 이래! 지금 잘 컨트롤 컷이야! 컷이야! 잘했어! 잘했어! 박자 정확했어! 나 웃음 말 거야! 정확했죠? 제 처음 이번에 아니, 처음으로 작사 작곡도 같이 했습니다. 랩 파트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형들이 하니까 되게 이상하고 신기하고 되게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면 진짜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자고 와서 컨디션이 좋아요. 이렇게 노래를 우리 배러들한테 들려줄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 이번에 되게 귀엽게 좀 써보려고 많이 노력해가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느낌의 겨울 노래를 또 쓰고 싶긴 해요. 또 색다른. 그래서 이번 것도 좋게 잘 들어주시고 다음에도 만약 저희가 쓰게 된다면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다 올려 좋아 이거 좋았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진짜 선물 줄게 영상아 형 마음 하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 배러들한테 갑작스럽게 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러들이 기분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용승이 형도 참여해서 또 이것도 용승이 형, 기현이 형, 연우 형, 동원이 형이 이렇게 다 같이 만든 곡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무도 저희가 형들이 또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현씨 뭐 하세요? 다음 씬이 뭔지 아세요? 다음 씬이 뭐예요? 바로 자는 장면이에요. 그럼 한번 내가 자는지 한번 해보세요. 연기를 해볼게요.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약간 예쁘게 자야 되지 않아? 예쁘게? 다리가 포인트예요. 아 다리? 지날 것 같습니다. 허리에 지날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나중에 숙소로 이사하고 싶지 않아? 네 여기 이제 다 알아봤어요. 살아봤어? 네. 여기 해먹도 있고. 네,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맞아. 해먹도 있어. 비싸지 않다고? 강민이랑 사줄 수 있어, 그러면 형들?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Why not? 너 혼자 살 거야? 아니, 그건 안 되지. 여기 혼자 살면 안 돼.
내가 그 저기 혼자서 하면 추워. 난방 아니 내가 저기 아까 저기 발코니에 혼자 밥 먹었거든. 아 외롭더라. 외롭어. 무서워. 고기 먹고 있는데. 아니 처음에 좀 즐거웠어. 조금만 더 길어버리. 아 근데 먹다 보니까 외로워 진짜. 아 진짜 외롭다 먹으면서. 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웃어요? 왜 웃어? 네 둘이 공공지라고 하는데. 네. 이구동성. 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구동성이 그 두 단어를 말하면 그거 알, 맞죠? 맞죠. 알죠 알죠. 삼겹살 소고기 하나 둘 셋. 삼겹살. 아 이럴 때 비싼 거 골라. 알았어. 양념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뭐라? 양념. 아. 간장. 고추장. 하나 둘 셋.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주 고양시. 하나 둘 셋. 고양시. 와 서로 배려하는 모습 좋았어. 근데 아, 양주 같은 거 놨잖아.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 베리 그라운드 찍으러 왔는데요. 네. 크리스마스에 보통 뭐 하시나요? 아이돌이 되기 전에 뭐 했었나요? 아이돌 되기 전에는 저 명동도 가봤고요. 오. 명동 못 움직입니다 사실. 근데 오.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가족들끼리는 사실 크리스마스 잘 안 챙겼어요. 왜요? 모르겠네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안 조카들이 안 좀 어렸고 제가 일반인 그냥 연예인 아닐 땐 데뷔하기 전에 좀 어려서 조카들은 그렇게 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었고요. 아 썬타를 안 믿었구나. 네. 지금은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완전 좋아하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렸구나. 너무 어렸고 데뷔하고 나서 크리스마스는 다 우리 멤버들하고 보냈죠. 그렇죠. 네. 아 왜 빨빨이야 이것도 니트는. 나 진짜 부끄러워요 이런. 나 원래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이건 좀 부끄럽네. 당연하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각 봐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이거 다 따뜻하게 형들한테요? 여기 올라가. 형 괜찮아요. 형들보단 저리 막내 하는 게 낫죠. 가볼게요. 가볼게요. 가시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한 칸 더 올라오셔야 되는데 한 번만.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찍을 거야. 네? 그냥 썰매가 이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앞에 루돌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민이 운전 안 해도 돼. 아, 그래요? 어, 그냥 줄만 이렇게 나올 거 같아. 여기 이제 불편할 거 같아. 응, 이렇게. 네. 이게 형도 이제 불러. 보시죠. 네, 여기 보실게요. 지금 누가 오셨어요? 롤. 연기해야 돼. 일자가 된 것 같아. 사실상 원래 다 연기잖아요, 맞죠? 아직 상상은 안 돼. 상상하지 못하겠어. 나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살짝 붙을 거네요? 이번 곡에 랩을 용생을 짰어요. 네. 제가 랩라인이지만 저도 보컬 멜로디밖에 못 얻고 랩을 잘 못해요. 아니 그 옛날 감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생이가 이제 작곡반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용생이가 또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하나지만 적극적이면 아주 괜찮아요. 심장이 바운스 했었어요. 잘 만들었네. 맞죠. 뭔데? 몰라요. 휘핑 크림이요? 크림은 아니 한쪽으로만 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할게.
이렇게 너를 외치는 숨기가 너무 없어. 귀가 어떻게 이렇게 짧지? 우와! 만져봐. 그럼 귀가 왜 이렇게 짧아? 마지막 눈물 힘껏 안아줄게 널. 누구야? 아! 누구였어? 아, 떨어뜨렸어. 이거는 짓다 했다! 그림으로 가 보자. 짓다 했다. 아직 많으니까. 아이! 컷이야. 컷이야. 잘 맞지. 컷에 바로 생크림 붙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해야지. 이번에는 이쪽에서. 네. 색깔 약간 바뀌었다. 벌써 되고 있지. 좀. 강민아, 이것 봐. 좀 돼가고 있지. 오! 파이팅. 이거 그 달고나랑 뭐가 달라? 한번 말해주시. 야, 강민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 된 거 같은데? 이것도 아니라. 이거 안 되는. 호영이 형. 한쪽으로 가. 어, 이거 한쪽으로 해야 되는 거야. 된 거 같죠? 된 거 같죠? 아, 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쪽으로만 저어야 되는 거야? 강민아, 이것 봐. 좀 돼가고 있지? 오! 방탄을 구워먹으면 맛있는데. 형은 뭐예요? 아, 형 뭐예요? 음식 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 이거 보통 이런 다음에 겁쩍이 웃겠다, 진짜.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왜 이래, 오늘 진짜. 야, 너가 제일 강하냐? 아니, 너도 그 아까 뭐? 컷을 봐. 지금 미신만 쓰긴 했다. 각자 둘이서 지금 미친. 아니, 형. 재밌게라도 했잖아요. 이거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야, 저거 내 아이디어였어. 어? 저거? 머리카락에. 아니. 맞아, 아머니야. 근데 이건 별로였잖아. 인정? 이거 왜 별로야? 이거 뭐냐고. 요리사들 이렇게 한 다음에 껍질 떼서 넣던데? 촛불에는 안 하잖아요. 뭐 그냥 같은 불이니까. 맞아, 사실 불은 똑같게 하지. 균을 다 태워버린 거지. 어? 위생적으로 괜찮은 토마토예요. 어이가 없어요. 대화나 한번 막 계속 섞어봐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연호가 발골 해준대요, 발골. 아, 연호가 혼자 저녁을 안 먹었어요. 맞아, 맞아. 아, 우리 배러들이 또 이제 캐럿 송 기대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언급을 1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사실 너무 말하고 싶어요. 네, 배러들이 진짜 깜짝 선물 받고 그 정말 기뻐해줬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와, 연우 봐요. 치킨을 찍어도 맛이 없습니다. 어? 예? 맛있어요. 그럼 방금 없다며? 네. 네네네. 하나, 둘, 셋. 다시 한다고요? 아니요. 레디, 샷, 네, 끊을게요. 혹시야? 오, 야, 어때요? 어때요?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더라. 아, 부족하다. 잘했어. 뒤에 카메라 있으니까. 카메라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자, 리허설. 네. 일단 3초 세고. 자, 아, 눈 떴어요. 눈 뜨게요. 볼게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 정도? 네. 아, 오케이. 진짜 진짜 너무 가려. 와, 나 진짜 연기를 잘해. 와, 진짜 연기 잘해. 허니 형한테 한번 받아 나 원래 이렇게 해 볼까? 허니 형. 한번 봐줘요. 허니 형 한번 봐줘요. 형 봐봐요. 한번 봐줘요. 하나, 둘, 셋. 어때요? 네? 뭐야? 저 형 모니터 보도 안 하죠. 오스카 연기 대상. 모니터 안 보고 있죠? 보고 있어. 어때요? 오스카 연기 대상. 아, 진짜. 오래 오스카. 파이팅. 4시간만 잠깐만 기다려요. 4시간요? 네. 기다려요. 개현이 형 저렇게. 아, 나는 근데 이게 100이야, 마지막. 몰랄 것 같지 않아. 아, 지금 불쌍한 분 찍지 말아주세요. 불쌍한 분입니다. 아니요, 아직 잘 네. 초상권 보호해 주십시오. 심심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늑해서 해본 거예요. 아.
아 뒤꿈치. 머리가 없네. 됐다. 저희 청계산 타고 싶어요. 아,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청계산 갈 거예요. 영승이 발바닥 아 얼마 참 연호야. 야 영승아 너가 있잖아. 야 왜 그러는 거냐. 너가 있잖아. 아니, 얘는 항상 이런다. 너가 있잖아. 야, 중요한 일일 때 일단 이렇게 알겠으니까 손 잡아. 둘리 손 잡아. 너가 있잖아. 이 봐봐. 이 봐봐. 너가 이 봐봐. 아 이 봐. 이게 뭐한 너가 다만 같다.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연호야 내가 대신 아, 사과한다. 아, 영승아 아, 너가 있잖아. 진짜, 너 진짜 사과도 안 하고. 아 그냥 이렇게 만질게. 이렇게 만지면 괜찮아. 너도 이렇게 만지. 아 나도 헤이 헤이 헤이. 그죠? 참을 수 있어. 아 나 아 서로 막 여기 혈관이 나 이게, 막 아니, 나 피가 몸이 조금 둔해졌어. 에이 저 아 연호. 아 형!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호영이 형 대신. 죄송합니다. 아 너가 있잖아요. 이게 이 이번 뮤비에 아주 중요한 메타포를 내재하고 있대요 이 아이가.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잘 지켜보세요.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승훈도 우유 먹고 있어. 야, 야, 바로 해. 무슨 잘. 이 아이의 활약상을 기대해 주세요. 비닐처럼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서. 비닐이 있고. 눈이 와. 와우! 제가요? 이거 잠깐 내게 좀만 시간을 줘. 언제 내게 다가갈 테니까 우리. 깎고 있어. 귀신이 오셨나요?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잘생겨서 그런 것 같다. 아, 이게 오늘 안무를 결국 못 쓰게 됐어요. 아니요, 근데 섞었으면 돼요, 봤을 때. 아니 여기서 또 옆으로 못 갈 것 같아. 이게 아, 원래는 그 제가 그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 엘프라고 이제 그 엘프 영화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난쟁이 엘프 느낌의 좀 안무를 하고 싶다 했는데 실패. 괜찮아요. 아까 일자로 왔잖아. 그건 아이디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자로 앉아야 돼. 걷는 건 그거 이거 팔꿈치로 해. 팔꿈치. 네, 팔꿈치. 이렇게 물개처럼 할게요. R R 귀엽게. 자 이제 마지막 안무 씬 촬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안무의 포인트 뭔가요? 아 첫눈이 첫눈이 이렇게 뻥 터진 듯한 첫눈이. 와. 아 이거 약간 선물 터진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눈 눈이 터진. 이 빵 터지는 느낌. 제 눈이. 아 영승이가 처음에 이렇게 빵 터지는 이런 귀여운 안무를 생각해서 이제 또 아주 귀엽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너를 닮은 눈이 내려 아주 아, 직설적인 표현. 아 여긴 그냥 안무예요. 너를 닮은 약간 앙탈 춤이죠. 어 이게 형 포인트잖아요. 맞아. 이 앙탈이 포인트예요. 이 앙탈을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내려와 너를 알아본다면 말해줄래 해서 그. 난쟁이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영화 엘프를 보고 또 이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거 하고 네 슈탈 때 그리고 이 동작 전 너무 좋아요. 아 저기 뚜뚜뚜 이것도 태영이가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요. 저희 그 전매트 거 트리. 아 트리 이거는 제가 트리 앞에 선물을 뜯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형 그게 가능할까요? 하더니 또 이제 저희끼리 또 뚝딱대다가 만들었어. 아, yeah. 네. 야, 너 이렇게 봐. 너 좀 더 올려봐. 좀 더 올려봐. 이렇게. 태연이가 그 마지막 파트가 꼭 트리 앞에서 선물을 뜯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딱 할 때부터. 그래서 지금 애들 트리를 예쁘게 만들 구현을 해서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굉장히 짧은데 포인트가 많이 그렇네요. 들어가 있는 안무예요. 그래서 뭐 흡족까지는 아니고 만족 맨족 있잖아 우리 지원이가 나 이거 시키지 마요. 아니 말해 릴바해 고기
네. 아, 옆에 들으니까 웃음이 나는 거지. 안 들으면 모르는 거야. 그게 들릴게요. 있잖아. 우리 같이 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이렇게 우리 배러 여러분들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특별하게 준비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의 또 의견과 공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 배러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아주 뜻깊고 또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yes, big present. 형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베리베리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수고했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12월 24일, 25일 연말까지 우리 배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또 이제 연말 보내고 매년에도 우리 행복하게 웃으면서 함께 오래오래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예. 파이팅!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세요.